안녕 판타지. 저 누구게요? 재윤입니다. 재윤입니다. 재윤이. 오늘은 보이스로 하려고 왔어요. 보이스를 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개시켜 드릴 분이 계세요. 인사하시죠? 인사하세요. 왜 낯가리고 있어요? 빨리 인사드리시죠. 왜 도망가? 영빈이 형인데요, 여러분. 부끄러워서 도망가네. 잘 들려요, 여러분? 잘 들리나요? 오늘은 영빈이 형 내 보이스 VF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보고 있는데 뭐야? 나 왜 봐? 오늘은 약간 보이는 VF도 좋은데 그냥 목소리로 잠깐 자기 전에 소통하려고 왔어요. 진짜 자기 직전이어가지고 제가 또 어제 온다고 했는데 못 와가지고 난 판타지 따라서 이거 듣다 자야겠다. 제가 그거 아시죠 여러분? 너튜브에 그 수면 잘 때 듣는 음악 아시죠? 응. 잘 때 듣는 음악을 그런 느낌으로 켜봤어요 여러분. 물론 저도 잘 것 같은데 지금 맞아요. 그냥 보이스 브이앱을 안 한 지가 또 꽤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왔어요. 나 하품 안 했는데요? 아, 제가 했어요. 아, 영빈이 형이 하품했나봐요. 아, 들렸나봐. 보이스 브이앱으로 바꾸면 소리가 되게 예민하게 바뀌더라고, 모드가. 새벽 감성 아시죠, 여러분? 이걸 들어볼까?
밤에 재윤이 목소리 좋다. 새벽 감성이죠, 뭐, 여러분. 근데 영빈이 형 소리 끄고 브이앱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끄고 있어. 오늘 아, 잘 지냈어요? 지금 저 무슨 상태냐면 이러고 있어요. 이 상태입니다. 진짜 자려고 누워 있어요. 렌즈는 아 보이스 브이앱이니까 렌즈를 빼야겠다. 자 여러분 렌즈 빼는 소리예요. 들려요? 렌즈 뺀 소리? 들려요? 그 다음에 나의 수면 안경을 착용하고 네 지금 렌즈를 빼고 수면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안경 아직 안 고쳤어요. 안경을 못 고쳤어요. 안경 고쳐야 되는데 아직 가야 하는데 안경 낀 재윤이 잘생겼어요 여러분. 안경 지금 안 돼요 여러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동그란 안경을 썼고요. 검은 테가 있는 안경이에요. 근데 재윤이 잘생겼네. 목소리밖에 없는데? 난 재윤이 얼굴 볼 수 있지롱. 근데 여러분 안경 브이앱은 안 돼요.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서. 근데 여러분 판타지랑 이거 보이스 브이앱 하면 이 전화도 되겠다. 전화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 여보세요? 판타지 전화하는 거 같죠? 맞죠? 아닌가? 비슷한 거 같아. 오늘도 좀 날씨가 좀 쌀쌀하더라고요. 네, 방금 전화하는 것처럼 귀 옆에다가 댔었어요.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좋아요. 내일부터 따뜻한가? 다행이다. 날씨가
좀 따뜻해져야 하는데. 따뜻하고 싶다. 이제 벌써 금요일이네. 벌써 금요일인데 뭐 해도 금요일일까요, 여러분? 엊그제가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 참 빠르구나. 라디오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보고 싶어서 킨 보이스 브이앱을 라디오 같다고도 좋은 얘기만 해주는 판타지. 오늘은 앙앙 씨는 아니고 재윤입니다. 곧 앙앙 씨가 될 것 같고 지금은 재윤입니다. 앙앙 DJ님,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저는 오늘 그 찜닭을 먹었는데 찜닭에서 그 1인 세트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인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오네요, 앙강씨 이뻤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앙디래. 아니 그 저희 유니버스 하는 거, 그 유니버스 그 프라이빗 메시지에는 그 보이스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좀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날인데 음성 메시지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이스 올리를 잠깐 켰습니다. 앙디리. 아, 꼬꼬무. 꼬꼬무 오늘 했을 텐데 제가 꼬꼬무를 오늘 못 봤어요. 아, 시간을 놓쳐가지고 꼬꼬무를 보지 못했답니다. 다시 보기를 보려면 새벽 늦게 봐야 돼서 내일 그냥 보려고요. 재윤아, 벌써 킹덤 대면식 1주년이당? 말도 안 되지. 벌써 1년 됐구나. 하긴 3월에 시작했으니까 딱 1년 전이구나. 진짜 1년 전 우리는 정말
정말 긴장의 긴장의 끈을 그랬죠. 우리 판타지도 긴장하고 우리도 긴장하고 무섭고 그랬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니. 시간 참 빠르다 진짜. 문자 투표 문자 투표했구나. 판타지 감사합니다. 그때 근데 판타지도 되게 막 한 회차 회차가 떨렸을 텐데 진짜. 판타지 문자 투표도 문자 투표인데 막 스트리밍도 막 열심히 해주고 되게 진짜 서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아 맞아요. 후즈팬도 열심히 하고 그랬었는데. 대면식 대면식까지만 해도 사실 진짜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었는데. 추억이죠 추억. 내가 자주 얘기하는 추억. 우리한테는 추억이 돼버렸어. 판타지도 그렇고 SF9도 그렇고 FNC도 그렇고 너무 잘 해내가지고 너무 좋았죠. 너무너무 좋았죠. 맞아. 그때 그 아 신청곡이요? 신청곡 봤죠. 근데 약간 지금 자기 전이라 새벽 감성으로 새벽 감성 위주로 받을게요 여러분. 아니면 그냥 오늘은 내가 틀까? 내가 DJ를 해볼까? 오늘 앙앙씨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칸도칸도? 칸도칸도도 틀어드릴게요.
앙디가 좀 오늘 주도적으로 틀게요. 근데 나 지금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몰라. 노트북을 한번 들어볼까? 이게 듣기 좋게 들려야 되는데 거부감 들게 들리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라 시간도 시간이고. 이게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볼까? ASMR 같기도 하고. 내 영상이 여기 있다. 들어봐야지. 들어볼게요. 반드시. 잠깐 목소리 끄고. 아, 목소리래. 노래 잠깐 끄고 내 목소리 한번 들어봐야지. 아, 내가 말을 해야 되구나. 아, 잠깐만. 이게 메아리 치네. 아, 내가 말을 해야 되구나. 아, 잠깐만. 이게 메아리 치네. 아, 내가 말을 해야 되구나.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되네. 메아리 치네. 이렇게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근데 잠깐만. 노래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노트북으로 노래를 틀고 브이앱을 들으니까 잠깐만 다시. 아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시 다시. 이 정도로 계속 하다가 체킹. 오케이.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오케이. 모니터 끝. 죄송해요 여러분. 잠깐 모니터를 좀 했습니다. 루프 스테이션이 돼버렸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딱 3시에 잘까요, 여러분? 지금 50분이니까 10분만. 근데 나 너무 늦게 오긴 한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늦게 와가지고. 보이스니까 판타지한테 뭐 읽어줘야 되나? 말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사실. 뭘 해줄까? 노래 가사를 읽어줄까? 댓글? 시? 시? 시 읽어줄까? 잠깐만요. 시 읽어줄게요. 시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노래 세팅을 다시 해야겠어. 잠깐만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거 할까요? 그거? 제가 온에어에서 읽어준 시인데
네.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오늘 때 읽은 시인데 밤 송몽규 고요히 침전된 어둠 만지울 듯 무겁고 밤은 바다보다 깊구나 홀로 헤아리는 이 마음은 험한 산길을 걷고 나의 꿈은 밤보다 깊어 호수근한 물소리를 뒤로 멀리 별을 쳐다 휘파람 분다 또 다른 거 읽어볼까? 음악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에 제가 시를 써봐야겠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풀꽃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또 판타지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겠죠? 이거 읽어주고 싶다. 이거 읽어드릴게요. 응원 나태주 오늘부터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네가 바라고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함께 가자. 지치지 말고 가자. 먼 길도 가깝게 가자. 끝까지 가보자. 그 길 끝에서 웃으면서 우리 만나자. 악수를 하자. 악수하며 하늘을 올려다 보자. 오글거리지만 내일 이불킥 할 것 같긴 한데 판타지만 좋으면 전 다 좋아요. 좋은 꿈이 되길. 판타지 제가 항상 응원합니다. 3시 넘었구나. 이제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갈게요. 안녕. 좋은 꿈 꾸세요, 판타지. 빠빠이. 영빈 형 잠들었어. 안녕. 빠빠이.